미나무저 콘서트 같은 거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돈이 남는 줄 알거든? 근데 아니면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걸로 모금을 좀 하면 노래도 하고 꿈의 부장 기금 마련을 위한 천하무적 야구단 게릴라 콘서트 멤버는 문영준, 김동희, 조빈, 마리오, 이현우 언감생심 샤이니의 루시퍼에 도전하는 다섯 멤버들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하려면 진짜 판소리 수준이야 정말 부를 때마다 사례가 걸리죠 다물이게 만든다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3848 저것만 죽도록 저렇게 눈을 놓고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야 나 그러면 노래 들어갈게요 2, 3, 4 숨을 벗고 찾지 못한 나를 피하려고 애써 봐도 날 알던 사람들 모두 하나둘 지켜칠던 날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대박 났죠?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녹음을 좀 하고 하니까 일단 안 가려고 야 언제 할래? 녹음? 일단 추석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럼 그때까지 다 자기 거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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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싫단 것도 아냐 단지 그런 눈빛이 부담일 뿐 여기요 형 나 쓰러지쯤 되면 다가와서 천사같이 사랑해란 말 누가 진짜 너였는지 알다 가도 헷갈리게 만든다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나만 쳐다봐 너는 떠떠떠떠떠떠 나를 원해 나만 바라봐 모든 게 네가 좋지 오케이 연습해야지 가수라면 샤이니 노래 이 정도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How is boys the Lucifer? 이거 오케이. 네.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는 마라. How is boys? How is boys? How is boys the Lucifer? 야, 여기만 성악으로 하면 이상하잖아. 네, 여기만 해도 성악으로 해도 돼요. 나는 정말 사랑했던 너라면 내게 이러지는 마라. How is always the Lucifer? 아, 아까 처음한 게 낫다. 여기죠? 누가 마치를 따로 녹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춰버렸지까지만 일단.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너를 처음 봐, 너를 처음 봐 너무 깡마시면 인간미 없지. 약간 틀려요. 그럴게요.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너를 처음 봤어. 친구 잘못 만났어. 너무 넘어야 될 사이 너무 많아.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너를 처음 봤을 때 자주 순간 말하고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됐나? 나 전 좋아요 형 나 한 번만 들려줘봐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너만 가득 채울게 다시 해야 돼요 너무 자유롭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을 루시퍼 거부할 수 무슨 장사 같아 장사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을 루시퍼 우리 미스 A를 이기자. 와, 우리 이렇게 녹음했는데 찝찝하다. 찾지 못한 나를 사 내게로 냈어 봐 사 나나나나나나나 1 2 3 4 오른손 위에 갔다가 시계 방향 오른손 위에 갔다가 딱 왼손 위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만들어요. 딱 나는 이렇게 어려운 춤을 춰본 적이 없어 나는 루시퍼 물어보면 다 어렵대 모든 네티즌들이 다 어려운 춤이래 쉬운 게 없어 야구장 듣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근데 모든 우리가 하기엔 모든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차인이 다음 스케줄이 되니까 1분이라도 더 봐야지 좋아하자 얼마 있을까?
Stop.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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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비워놓고 바라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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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력을 눌러 싶어. 방어받아 저희의 비장의 카드 비장의 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힌지를 써서 고대벌레 고대벌레 주면 주인데 팔이 여러 개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마치 고대벌레. 손을 피고 피고 접고 다시 피고 다시 손 닫고 그다음 이쪽만 나갔다가 손만 닫고 다시 왔다가 하나 둘 쉽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다 다 오 잘하셨어요. 와 난리야. 하나 둘 안쪽 이게 위가 아 반대가 되는구나. 네 안쪽 네 이렇게 그렇죠 안쪽 들어가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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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시작.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그대로 손을 위로 오른손으로 네. 네. 그리고 손바닥 같은 거 하고 보시고. 하나, 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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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시작. 딴, 딴, 딴. 네, 이게 딴. 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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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짠짠 네. 컨텐츠 쉬워요. 시작하면은 나만 쳐다봐 모든 게깨 모든 게깨깨깨깨깨깨깨깨깨 이게 쉬워요. Chicago.
수 없는 내게 갇혀 버린 날.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이게 이뤄지는 바다. Always always gonna look you for. 정말 잘하시는데요. 두 분은 정말 발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심어주시면 숨을 또또 찾지 못한 나는 피하려고 속바로 너를 처음 봤을 때 잠 순간 멈춰버렸지 내 심장 아직 안 돼요 마이크 할 때 가져먹고 네가 없으면 내가 타버리게만 오오오 올라가네 네가 없으면 사랑이가 타버리게 만든 타버리게 만든다 와~ 저는 음악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상당히 릴렉스한 네. 릴렉스한 느낌으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릴렉스한 춤이 후렴 부분이 길어요 아마 저희도 하면서 이제 나눠서 부르거든요 아, 셋둘 이렇게 후렴구분 한번 한번 후렴구분을 같이 다같이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은 루시퍼 괜찮아요 정말로 오. 여러 명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발음이나 좀 박자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박자도 되게 잘 맞고 하나 같으세요? 네, 하나 같으세요?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 네가 부르면 주무명 같은 것 같아요 원래 노래를 들어보시면 베이스가 계속 들어가요 그럼 춤에도 계속 발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나를 묶고 가는 나는 사랑도 묶인 채 이렇게 붕 첫 박자에 계속해서 좀 포인트를 줘서 불러주시면 그만부터 노래가 잘 맛있게 들릴 것 같습니다 낯설어지지 내려 다가와서 천사같이 사랑해 란 말 누가 진짜 너였는지 알다 가도 헷갈리게 만든다 와 천사같이 할 때 그 한 번 올라가요 이제 천사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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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번 그 포인트거든요 하나 빨리 배우시고 네. 더 연습하시면 진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괜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할게요 하나 둘 셋 천사같이 할 때 천이 파이팅 직접 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사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진지하게 시범을 보여주니까 네. 그거 보고 완전 처음에 우리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너무 잘해 동작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니까 좀 더 빨리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가르쳐줘 맞아 맞아 네.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친절하게 네 맞아 맞아 용기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약간 길도 보이는 것 같고 누가 샤이니한테 춤을 배워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 때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목소리가 좋으셔서 네 노래는 걱정 춤은 좀 아직 유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좀 딱딱하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제일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진짜 좋은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조빈이 형이 안무를 아직 많이 습득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관객분들 가신 자리죠?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반응이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셔서 멋진 무대 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 같이 뮤직뱅크에서 만나는 날을 기대할게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2009년 4월 25일 창단 이래 1년 반 동안 총 26개 팀을 상대하며 쉼없이 달려온 천하무적 야구단. 니들 정말 밥 먹고 야구만 하지 않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무적 야구단 게시판에 올라온 사회인 야구팀의 경기 신청은 무려 2,000건에 육박.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스페셜 매치. 천하무적 야구단과 꼭 경기를 하고 싶은 사람만 모아 모았다. 총 1,244명의 신청자 중 특별한 사연을 가진 52명을 선발. 그중 다시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열정과 실력을 모두 갖춘 24명의 선수진 위시 스타즈. 야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만큼 오늘 멋진 경기 기대할게. 파이팅! 아내가 대신 신청을 해줬어요. 야구와 첫 번째 결혼하고 자신과 재혼했다고 사연을 올리셨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도 그 야구가 없는 주로 해서 잡을 정도였습니다. 야구가 너무 좋아 직업까지 야구와 관련된 곳으로 바꾸셨어요. 아, 저는 원래 전공을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글러브 수리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신데 정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일 수도 네. 있어요. 왜요? 부인과 40살까지만 야구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꼭 이겨야 더 연장해서 야구를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이겨야 됩니다. 선출이 있네 여기 형. 어? 위영일 씨 선출인데? 선출이야 선출. 선출. 씨름 선수 출신. 씨름 선수 출신. 초등학교 때부터 꿈은 야구 선수였고요. 애석하게도 저희 초등학교에는 씨름업밖에 없어서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인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일본인국에서 일본인? 예? 카즈미 씨. 어, 진짜? 네, 지금 그 일본 한국의 교류문화센터 일본 학원에서요. 야구, 사회 야구 하고 있습니다. 어? 여자도 있어? 여자도 있어. 강유람 씨. 와. 여자분이요? 네, 타율도 5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뭐 한강 같은데 막 찾아보고 다녔는데 여자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야구는 성별차가 아니라 개인차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잃어버린 홍을 찾고 싶어서 나오셨다. 아~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캐치볼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형도 분명히 야구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형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각 장애도 있네. 귀가 안 들리는 대신 야구를 온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읽으려고 노력하겠다. 7년이나 하셨어, 야구를. 저에게 야구란 뭐 장애터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야구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력도 좀 괜찮으신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붙는 거라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거야. 잘해요. 엄청 잘해. 타격도 좋고 저번 팀보다 잘하는 거 같아. 저번에 왼손 투수 사람이 4명 있어. 파이팅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지? 자 빨리 해. 자 우리도 야구에 미친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자 들어보자. 1타 1세. 스페셜 매치 두 번째 경기 위시 스타즈와 천하무적 야구단의 경기로 찾아뵙습니다. 아 일단 말이죠, 이 위시 스타즈 아 1244명의 지원자 중에 무려 5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24명의 정예 멤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저희 각 선수도 다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천하무적 야구단 1번 타자 김창렬. 자 이격수 땅볼 이격수 잡아서 1루 기계. 아 일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경쟁력을 네. 뚫고 들어온 선수들이나. 이 수비력이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철진 투수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회인 야구 투수가 되겠습니다. 대전 사회인 리그에서는 여러 차례 투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아마추어 수준이 이미 넘어선 것 예. 같아요. 저 언제 처음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역시 이제 아마추어 선수이기 때문에 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핸들, 유연성이 상당히 네. 좋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유연한 선수예요. 굉장히 유연한 선수예요. 아, 삼진아.
자, 바로 저런 거거든요. 보다 툭 떨어진단 말이야. 낮은 곳에서 그렇죠? 나요. 금연 네. 던지는데도 이게 워낙 아래서부터 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 변화가 돼요. 치고도 변화구가 돼요. 그만큼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온 결과예요. 자, 딱 걸리죠. 자, 딱 걸리죠. 자, 이루수, 이루수, 이루수가 잡네요. 이루수, 이루수, 이루수가 잡네요. 1루까지 1루쌤입니다. 1루수 실책이 일어나면서 김정은 1루까지 진출합니다. 예. 천안무적의 베테랑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내 궤도에서 빗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볼이 나오고 다행히 실책이 나오면서 오지호 4번 타자로 연결이 됩니다. 주자는 2루. 여기서 1득점, 선취 득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홈런에 조금 욕심을 내고 온 듯한 느낌이에요. 예. 네. 홈런 치러 갔다가 번트 되고 오지호! 오지호 선수 오늘 말이죠. 패션쇼 이후에 첫 경기인데 이제 늘씬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바지가 톤이 좀 좋아지고요. 네. 좀 많이 치켜 올려 입은 듯한 모습이죠. 자, 이철준이 던집니다. 자, 원스타일 투 버렸어. 오지호! 아! 오지호! 아! 빠르게 오지호! 오지호! 일러서 지금 말고 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실수. 풀벌리네, 계속. 오는 줄 알고 낼 건데 낮은 거야. 저 이철준 선수의 그 공을 공략을 하려면 네네. 오른쪽으로 때려야만 이 타이밍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앞쪽에 타석이 앞쪽에 들었으면서 우측으로 밀어칠 수 있는 그런 타법을 구사해야 됩니다. 아,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지호 선수 일단 일명은 에스당벌. 예. 근데 너무 이제 에스당벌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네네. 다들 거기에 대해서 데뷔를 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보이면 그럼요. 욕심이 가거든요. 그럼요. 그걸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예요. 오지호 선수의 볼은요. 네. 그냥 농벌이 아닙니다. 에스당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벌 못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김현철 선수는 굳건히 벤치를 지키시네요. 네, 네. 있어요.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의지그레기 강하신 분이에요. 네. 네. 자, 1번 타자 안상윤 선수가 들어섭니다. 안상윤 선수가 원래 나왔는데요. 부인하고 철딱같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횟수를 줄이고 가족한테 좀 내 관심을 많이 갖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는 야구장에서 오고 또 부인과 아이들은 야구장 같이 와서 그렇죠. 그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피크닉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상윤 선수가 너무 자신의 기록과 자신의 팀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부인하고 아이들 데려가서 같이 그렇죠. 도시락도 함께. 먹으면서 좋잖아요. 너무 집착하는 것도 자신 있게 썼다. 자, 이번에도 1루스텍입니다. 역시나 안상윤 오랜 경력을 통해서 도루 타이밍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전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후가 바뀐 선수가 바로 2번 타자 박예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원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야구가 너무 좋아서 야구에 관련된 직업을 바꿨어요. 아, 기스버트! 기스버트는 3루에 기스버트! 이게 오게 되면 아, 기스버트! 기스버트는 3루에 기스버트!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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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 기스버트! 전달해! 전달해! 오지호 선수 넘어뜨렸어요. 야, 근데 아, 지금 말이죠. 이하는 선수가 잡지 말라. 네, 파울이니까 잡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지호 선수가 그 사인을 못 들었어요. 소리 오지호 선수가 흔들리면 철암장 가보다 전체 건드립니다. 아, 웬만한 그 자극에는 동요되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아, 자, 이루수! 네, 좋아요! 김성수가 1루에 아웃카운트입니다. 예. 네, 이게 물론 3루에 승부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웃카운트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의 흐름이 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그런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위영윤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선수 선출입니다. 씨름 선수 출신. 아, 깜짝이야! 어,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그 반증으로 지금 저렇게 그 파울 잡아당기는 그런 타격을 치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오지오에게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지오 나이스! 살짝 들어가니 오지오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공 던질까요? 오지오! 아웃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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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이스!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 이공이 느리니까 빠르다가 안 돼. 느린 걸로 가자. 자, 다음 타자 조항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조항석 선수는 지금 현재 사회인 야구를 무려 와요. 일주일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항석 선수들도 그 정도 하지 않아요? 아빠! 아빠 잘하세요. 네. 아빠 잘하세요. 아빠 화이팅. 자, 좋아요. 땅볼 유도했죠? 자, 좋아요. 땅볼 유도했죠? 유도했죠? 아, 저 포스가 돼요, 포스가. 아, 기가 막힌. 네. 아, 이거는요? 아, 정말 신데렐라를 괴롭히던 그 이분 언니처럼 아주 얄미운 그냥 포스예요. 예. 아, 근데 포스가 좀 솔직한 거네요. 아깝다.
아유 아까워라. 아유 그냥 그 잘 안 맞은 볼이 혈기 나니까. 물이 막 맥히네요. 네, 물이 맥히. 자 지금 이제 6번 나가 최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8번을 치고 있는 최승훈 선수하고 형제예요. 네, 네아브라더스 형제가 동시에 출전한 겁니다. 잡아야 돼요. 또 똑같은 플레이가 나와요. 꼭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 아쉽네요. 정말 행운의 안타네요. 유격수가 쫓아가기에는 조금 뒤고, 네. 네, 중현수가 쫓아오기에는 좀 앞이고. 아쉽네요. 자, 투아웃이야. 하나만 잡자, 하나만. 여기서 기본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야구로는 네.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기본으로 끝난다는 그렇죠.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자, 밀어친고 와! 우전 안타네요. 우전 안타 때려냅니다. 유격수. 아웃! 아웃! 아, 볼을 놓쳤어요. 잘했어. 야! 너무 뒤에가 있지 마! 아웃카운트 하나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초반 생각보다 1회에 넉점 준 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쁜 일 아니에요? 한 이닝에 8점 9점도 주는데 뭐 넉점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그렇군요. 예.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아, 예,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실책이 없는 야구.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책이 없어요. 실책이 없어요. 단지 실점만 4점을 했습니다. 실점은 있어요. 실책은 예. 없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자, 이건 김성수가 하겠죠? 백터맨 김성수. 끝났다! 실책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넉점이라는 점수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KBS 한국방송.